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수서동에 이제 LH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결과에서 부실 시공된 아파트로 나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공공분양에 당첨돼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지금 입주하기 전부터 좀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최근에 LH와 GS건설에서 공동으로 이제 시공을 하다가 그 검단의 한 아파트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우리 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 여기는 지금 철근을 일부 누락한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그 자재값이 막 급격히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같은 것들로 자재 수급이 한동안 원활치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해서 공사 기한을 좀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단순히 여기서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LH 시공 아파트에 관해서 좀 일부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15개의 단지에 대해서 부실 시공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이제 분양계 해제를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공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보통 시세보다 굉장히 싼 값에 분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걸 선뜻 분양계약 해제를 한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화정동 아이파크 기억하실 텐데 2년 전에 이제 공사 중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근로자 6분 정도가 또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곳인데 여기도 이제 당시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비교할 때 절반 정도에 해당됐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떠들썩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분양계약 해제를 한 거는 이제 기사에 보니까 2명 정도밖에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공공분양 받으신 분들은 분양가를 싸게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분양계약 해제로 나가는 건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또 법적으로 가더라도 분양계약 해제가 좀 만만한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게 이미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그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 의무 이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부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주차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거는 맞는데 이거를 별도의 보강공사를 통해서 뭐 안전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분양계 해제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뭐 감정평가 절차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세부적으로 좀 다퉈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지금 이제 부실 시공된 단지로 15개의 단지를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보강공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 보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안들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분양계 해제까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입주자들이 가장 원하시는 재시공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 법에서는 뭐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해서 하자를 보수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원하지 않으면 이제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이제 청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상 이제 우려가 존재하는데 하자를 보수하는 것까지도 이제 불가능한 때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부실 시공 관련해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안전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해당 건설사는 뭐 등록 말소까지 이제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사 중에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렸던 아까 말씀드린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공사 중에 갑자기 고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근로자 6분도 이제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통해서 좀 압박하는 게 가능한데 뭐 LH나 SH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 처분을 좀 마음 놓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일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든 해제하지 않든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분양계약서상의 위약금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하죠. 그래서 이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입주 지연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납입한 분양 대금에다가 지연 손해금 비율이라는 게 계약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금액을 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나 집값 하락분을 추가 손해로 이제 그 청구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정신적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같이 그냥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집값 하락분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하자 발생과 집값 하락분 그리고 집값 하락분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지 손해배상 액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분양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례에 의했을 때는 뭐 이 경우에 법원에서 수분양자에게 뭐 일정 부분 입증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는 상당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제 현행법에 따라서 뭐 처리를 하면 분양계약 해제나 뭐 제시공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해배상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해서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뭐 계약 해제권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 어디까지 구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발표로는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제권을 주고 그리고 이미 입주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주겠다 뭐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안전상 우려가 있는 그 아파트라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권리를 다르게 인정한다 이런 것들은 또 형평성에도 좀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LH, SH에서 지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제 건설한 아파트까지 안전검사를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피해를 구제해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봤던 것처럼 별로 실효성이 없는 구제안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안전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하자가 있으면 이거를 보수하고 뭐 이럴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안전검사 절차를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보강할 수 있게 보강하도록 이제 그 지침을 마련해서 좀 안전에 관한 우려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실시공된 아파트로 밝혀진 수서 역세권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두신 분 같아요. 여기 지금 총 597세대이거든요. 이 중에 이제 공공분양이 397세대고요. 나머지는 이제 행복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이제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죠. 수서 역세권에 대한 투자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수인분당선이 지하철 노선으로 있고 SRT 수서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GTX A 노선이라던가 미래 과천선 그리고 수서 광주선이 또 추가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2029년도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수서 역세권 개발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대대적으로 탈바꿈하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이
그 입주하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청약할 당시에 2019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15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가구 무순위 집집이 나왔는데 여기 2600명 이제 몰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도 그 지금 그 분양가가 절반 수준인 5억 원대 분양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용 55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셨을 때는 섣불리 이제 분양계약 해제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향후에 하자보강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보시면서 좀 판단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철근 345개 중에 5개가 지금 누락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둥을 좀 추가로 짓고 그리고 뭐 슬래브 보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통해서 하자보수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만 이제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